자, 얘들아 안녕. 원래 저번 영상이 그러니까 산지 지원까지 딱 마무리를 짓고 하천 지원부터 이제 여러분과 면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일주일이 연장됐네요, 등교가.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영상을 더 찍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목표는 일단 하천 지원을 다 끝내고 해안 지원의 초반까지 나가는 거라는 목표로 한번 수업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산지 지형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우리나라의 산지 지형, 그러니까 우리나라 1차, 2차 산지, 그런 산지 지형들은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리고 고입 형태면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산지 지형에서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천 지형에 대해서 한번 배울 겁니다. 자, 이제 산지 지형을 배웠으니까 다음은 하천 지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형과 인간 생활 그 부분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천 지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앞으로 뭐 하천 지형, 해안 지형, 뭐 카르스트 지형, 화산 지형 등등등 이렇게 계속 배울 겁니다. 지형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하천을 예로 들게요. 자, 하천이라면은 하천의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네. 그 산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산지 형성 과정을 위해서 다양한 이론, 선생님의 설명이 있잖아요. 이론이라고 해서 되게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천 지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천이란 것을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하천에 대한 이론을 알았으면은 하천 지형으로 넘어가는 거죠. 크게 뭐 침식 지형과 퇴적 지형이 있고 중상류와 하류로 나뉘어가지고 그렇게 지형을 보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리 항상 하는 거 뭐니? 그 지형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살고 있냐, 그 인간 생활에 대해서 보고 하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안 지형이든 화산 지형이든 다 비슷합니다. 그 원리부터 한번, 그 이론부터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 그 이론을 통해서 어떤 지형이 발생했고 그 지형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사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지형에 대해서 쭉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 그리고 그 시험 범위는 이거 오늘이 화요일이거든요. 화요일이라서 이게 아무도 출근 안 하셨어요. 재택근무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은 지금 귀찮음을 물어쓰고 솔직히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아, 진짜 악마가 싸웠어. 애들 자습 줄까? 아니야, 그래도 해야지. 자습 줄까? 해야지. 이렇게 싸우다가 그래도 이겼습니다. 천사 구본이 형 이겼어 하고 와서 지금 사진 뭐야 영상을 찍는데 내일 수요일 그 김진면 선생님과 이야기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한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수능 특강 뭐야? 몇 페이지야? 수능 특강 32페이지를 한번 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게 어디 갔지? 프린트가 어디 갔지? 아무튼 자, 3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천지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천지형이 뭐겠냐? 얘들아, 하천이 뭐야? 하천, 강이지, 물이 흐르는 길, 그걸 하천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말하죠. 이런 거. 이거 어디야? 영월에 있는 한반도면에 있는 한반도 지형이죠. 자, 이 한반도 지형도 얘들아, 하천지형이에요. 하천 내에서 만들어진 지형이거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 꼬다리로 나온 이것까지 오늘 배울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하천 지형이다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 우리 선생님 말이죠. 조민영 학생이 선생님한테 그 참조해 준 거예요. 선생님 한반도 지형 갔던 사진들이 다 날아갔더라고, 없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공수했습니다. 작년 10월 달인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단풍이 지어져 있죠. 실제로 봤으면 더 예뻤을 것 같아요. 이런 하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32쪽에 하천에 대한 이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천은 일단 얘들아, 하천을 이루는 기본적인 그 물들은 무엇일까? 어쨌든 하천은 물이 흐르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 물은 다 어디서 오는 거야? 대체 어디서 오는 거니? 궁금해 죽겠어. 왜? 어디야? 그치? 대답했어? 바로 빗물들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그럼 그쪽 지역에서 그 빗물들이 어떻게 될까? 다층 발이 없어져? 지하로 다 스며들어?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다 흐르게 됩니다. 근데 낮은 곳은, 가장 낮은 곳은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 낮은 곳으로 흘러서 계속 흘러, 비 오고 흘러, 그러다가 영구적으로 흘러. 그게 바로 하천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동해에는 가장 낮은 지역이 어디겠어요?
자, 물은 위에서 아래로 오른다 했죠? 그 동해로 치면은 가장 낮은 곳은 어디겠어? 천천강이겠지. 자, 동해에서 비가 막 내려. 비가 막 내리고 막 빗물이 흘러. 근데 가장 낮은 곳으로 막 흘러. 천천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바다로 빠져나가고. 알겠습니까? 그런 원리로 생기는 게 바로 하천인데, 이런 하천은 유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유역은 또 하계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거는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선생님과 함께 같이 볼게요. 자, 하계망과 하천 유역에 대해서 볼 건데, 자, 하계망과 하천 유역. 자, 하천은 지표에 땅에 내린 강수가 모여 바다로 흘러가는 물길이다. 방금 얘기했죠? 자, 하천은 여러 지류가 합쳐져 하나의 큰 본류를 이룬 후 바다로 빠져나가는데, 자, 자, 이 산 속에서 이렇게 자, 산에 비가 내려. 그러면은 산 속에서도 낮은 곳이 있을 거 아니야. 사면에도. 그 낮은 곳을 통해서 모여. 그게 바로 하나의 지류를 만들겠죠? 지류.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높은 곳을 아래로 흐르면서 산에서 밑으로 이렇게 흐를 거 아니야. 그때 이런 지류가, 지류들이 생기겠지.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자, 지류가 뭐겠어? 가지 짓자를 쓰는 겁니다. 우리 나뭇가지 뭐야?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나무잖아. 이렇게 이게 나뭇가지라고 하잖아. 그치? 하천도 마찬가지야. 큰 본류가 있고 거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다양한 지류들이 있거든. 이게 지류, 이게 본류. 이해가 되니? 근데 봐봐, 이 지류들이 합쳐서 뭐가 되겠어? 이 큰 본류가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저 다시 읽어볼게. 하천은 여러 지류가 합쳐져 하나의 큰 본류로, 본류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바다로 그 나가는 거. 본류를 이루는 바다로 빠져나가는데, 이 본류와 지류를 통틀어서 하계망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지역에 지류들이 있어. 그 지류들이 모여서 본류를 이루어. 그리고 바다로 빠져나가.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다 하계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천 할 때 하, 그리고 시스템 할 때 개, 시스템 할 때 개, 체계 할 때 개거든요. 그리고 망을 이룬다. 그물망을 이룬다. 하고 하계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이게 다 이 선생님 이렇게 지금 이렇게 표시한 것들 있잖아. 이게 다 하계망이겠죠. 알겠습니까? 자, 다음. 이런 하계망을 통해 물이 모여드는 전체 범위를 그 하천의 유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들을 유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하계망이 뭐냐면은, 하계망은 그 지류랑 본류만 나타나는 거예요. 지류와 본류가 합쳐져서 하계망을 이루는 거거든. 근데 그 지류와 본류는 빗물들이 모이는 거지. 어쨌든 어떤 사면에서 빗물들이 모이는 거 아니야? 그 빗물들이 모이는 그 범위까지를 다 유역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이 지류로도 이 빗물들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빗물들이 이렇게 지류로 모여가지고 지류를 만들어서 본류로 흘러 들어갈 거 아니야. 그것들을 다 유역이라고 해요. 빗물까지 합쳐서. 오케이? 빗물들이 이렇게 사면을 딱 흐르는 그걸 바로 유역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 만약에 여기가 이 본류가 한강이지? 이 본류가 한강이라 쳐. 한강 유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낙동강이야. 낙동강 유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하고. 근데 이런 유역과 유역을 나누는 경계를 분수계라고 해요. 자, 이런 것들. 이렇게. 이런 거. 자, 이거와 이거는 다른 강이에요. 다른 하계망, 다른 유역입니다. 여기는 여기만의 시스템이고, 여기는 또 여기만의 이렇게 다른 지역이죠. 이렇게 지류들이 흘러, 본류가 흘러, 그리고 바다로 빠져나가. 하나의 다른 유역이죠. 그 유역과 유역을 가르는 것들, 분수계입니다. 대체적으로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 대체적으로 산맥들이죠. 산맥들.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높은 산맥, 뭐야, 산줄기들이 그 분수계 역할을 합니다.